직장, 부동산, 배우자까지 바뀐다. 갑진년부터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 원숭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 2024년도 나가는 날삼재에 속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재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복이 많아서 복삼재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2023년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겨운 날도 많으셨겠지만요. 청룡에는 좀 다릅니다. 내년 원숭이의 운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초를 겪은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지난 2023년은 육해살이자 겁재가 세운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내 능력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여 아주 괴로우셨을 겁니다. 어깨도 무거우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2024년 갑진년은 화개살이 들어옵니다. 비로소 내 능력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대박을 칠 기회가 온 것이죠. 아마 원숭이띠 분들은 날삼재 동안 가만히 있기가 초미수시기도 하고 기운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도 해서 내년부터는 자꾸 일이 벌어지실 겁니다. 노는 게 지겨워서 가게도 열고 싶거나 동욕심이 생겨 부업을 하고 싶거나 이유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 한 해가 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기운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던 일에 치여서 도피성으로, 회피성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하고 변화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곳에서 신선한 기운을 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란 곧 기회이니까요. 직장이나 사업에는 당연히 이동수가 있습니다. 잘리거나 쫓겨나서 이동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원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게는 조직 안에서 인사이동, 부서이동 정도가 되겠는데요. 크게는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해외로 발령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면 승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원숭이에게 갑진년은 남에게 인정받는 해이기 때문에 승진할 가능성도 꽤 큽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변화의 정도가 크다면 아예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역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기존에 하시던 일을 정리하고 계신다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투자하시는 만큼 얻을 게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봐야 본전 아니야 하면서 실망을 하시는데요. 사업에서 본전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지요?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건 사주 중에서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원숭이띠의 2024년 재물운 역시 변동의 기운이 조금 보입니다. 일단 거주지가 변하니 당연히 문서운이 들어오고 전세나 월세의 액수가 변화할 거고요.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주거이든 투자이든 둘 다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동네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시로 움직일 수도 있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새롭게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재물운에서 변동,
변화의 기운이 많다는 건 나가는 돈도 많고 들어오는 돈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 닭띠와 달리 행재수는 없으니까 신중히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해는 아닙니다. 또 의해에 고대서 재물운이 따르는데요. 후원의 의미로 받는 금전운이 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거나 지인이 내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당연히 거저주는 돈은 아니고요. 나의 능력을 믿고 빌려주는 돈인데요. 원숭이띠는 갑진년에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와 있고 성공을 향한 의지도 강하니까 두 배로 갚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변동의 기운이 애정운에도 보인다라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물론 미혼인 분들은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행 출장을 갔다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부지런히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미 애인이 있는 분,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재편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네요. 정리를 하자면요. 원숭이띠에게 갑진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해입니다. 시작, 새 직장, 새 집, 새 출발, 이 두 번째 인생. 바꾸고 싶은 것도 많고 실제로 바뀌는 것도 많지요. 재물은 크게 얻기는 힘들지만 크게 잃는 것도 없습니다. 본전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2024년은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대박이 나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개운법을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개운법이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특별한 방법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색깔과 방향입니다. 원숭이뿐만 아니라 쥐띠, 용띠는 자가 장성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검은색이 아주 안 맞다는 겁니다. 칙칙하고 탁한 색, 특히 검은색은 장성쌀 색깔이니 절대 삼가십시오. 그 대신에 연이 제살이므로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은 운이 트일 겁니다. 붉은색이 너무 튄다 싶으시면 흰색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색상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집안에 종교 물품이 있는 분들은요. 방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천살 방향에 있다면 조상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원숭이띠에게 천살은 남서쪽인데요. 불상 십자가가 남서쪽에 있다면 북동쪽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원숭이띠 운세를 준비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